0933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의 테마는 반도체 재료 슬래시 부품 2 차전지 대시 소재 슬래시 부품 2 차전지 전기차 부품 3D 낸드 불화수소 여름 탄소 배출권 폭염이 가 있습니다. 후성 은는 동사는 2006년 11월 23일에 설립되었으며 2006년 12월 2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동사는 냉매가스, 반도체용 특수가스, 2차전지 전해질 소재 리피에프 6분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업체임 동사는 후성 폴란드 유한회사를 비롯하여 총 5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 집단 후성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임. 기업 개요 대시 2006년 11월에 화학, 신소재와 자동차 보조매트 부문의 사업영역 전문화를 목적으로 퍼스텍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설립, 불소를 기반으로 한 기초화합물의 제조, 판매업 영위 대시 불소화합물뿐만 아니라 냉매가스와 반도체 특수가스 및 2차전지 전해질 소재 등에서 국내 유일의 제조사이거나 독보적인 지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대시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는 중국 현지법인인 소주 후성화공유한공사, 후성과기, 남통, 유한공사, 후성신재료, 남통, 유한공사, 후성폴란드 유한회사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세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2차전지 소재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냉매가스, 반도체용 특수가스 수요 증가, 주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였음 대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로 기초화합물 판매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국내 리피F6 공장 신설, 폴란드의 법인 설립 및 공장 신설 예정 인파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후성의 시가총액은 1조 236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후성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91위입니다. 후성의 상장 주식수는 9260만 6819주입니다. 후성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후성의 퍼은 16.5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5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4.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4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7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8.6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0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03배, 331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1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50이며 목표 주가는 26,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4번지억 원, 28억 원, 58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억 원, 27억 원, 313억 원입니다. 후성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7번지 43%이고 유보율은 419.5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3.26이며 전일 대비해서 80.93 더하기 3.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1.22이며 전일 대비해서 23.44 더하기 3.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성의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3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950원보다 4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0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후성의 종가는 13,350원이며 주가가 후성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성의 종가는 13,350원이며 주가가 후성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6%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후성은 는 거래량 194만 5,900일 흔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만 5,988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1만 3,594주, 한국증권에서 28만 2,09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9만 2,266주, NH투자증권에서 18만 8,832주, 삼성에서 16만 7,88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9만 9,754주,
한국증권에서 326,06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99,646주, 삼성에서 172,793주, NH투자증권에서 157,93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37,90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48,30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재료/부품 관련주 후성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